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레트로 파일을 좀더 쉬운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한방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외국 페이지에 구글링하면은 한방룸이 있더라고요. 라즈베리 파이에 맞는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개의 라즈베리 파이용 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128GB가 있고, 16GB도 있고, 뭐 200GB, 뭐 32GB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해본 거를 찾아볼게요. 레트로 파이로 검색을 해보면, 제가 테스트했던 게 지금 요거거든요. 레전더리 아케이드. 지금 64기가짜리랑 그다음에 32기가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토렌트 버전이 있죠. 저희는 32기가짜리 토렌트 버전으로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토렌트로 다운이 지금 다 받은 다음에 저는 미리 받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런 레전더리 아케이드 레트로파이 32기가가 7집으로 돼 있거든요. 요거를 압축을 풀어주시면은 지금 레전더리 아케이드 레트로파이 32기가 이미지가 나오고요. 요거를 대처를 실행을 해서 이미지로 한번 구워볼게요. SD카드를 넣어주시고요. SD카드를 넣어주고, 셀렉트 이미지. 그다음에 레전더리 아케이드 레트로파이 32기가. 선택한 후 플래시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One eternity later. 완료가 되면은 종료를 하고 USB를 제거한 후에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끼워 줍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조이스틱이나 이런 거 미리 연결해 두시면 좋아요. 영상이 나오죠. 이게 장점이 기본적으로 그 라즈베리파이에 맞춰서 기본적인 레트로파이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게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SD카드에 이미지만 구워주고 SD카드를 라즈베리파이에 꽂은 다음에 부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전에 했던 라즈베리파이 세팅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 게임패드 두 개가 디텍트 됐다고 나오는데 게임패드 하나를 해서 버튼 하나를 길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패드 버튼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핫키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짜잔! 지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끝난 거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그냥 즐기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네오지오 MVS, 뭐 게임워치, 슈프림스, 캡콤 CPS 3, 2, 1, 커스텀 컬렉션, 아케이드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트로파이 콤피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세팅이 다돼 있기 때문에 HDMI 쓰시는 분들은 사운드까지 잘 나오는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미지로 굽기만 해서 이렇게 세팅하신 후에 그냥 즐겨주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